일단 저희 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모든 이유인 멸망의 특별한 존재와 그리고 100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사람인 동경이가 목숨을 건 계약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로맨틱 코미디의 드라마인데요. 제가 맡은 탁동경이라는 역할은 일단 직업이 웹소설 편집자이고, 딱히 나에게는 큰 꿈이나 그런 게 없지만 멸망이를 만나서 목숨을 건 계약을 하면서 남은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진정한 나의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멸망은 이제 그런 동경이가 세상을 멸망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나타나서 어떤 위험한 계약을 제안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멸망이 이제 동경한테 점점 마음이 열리고, 굉장히 그 동경을 보면서 계속 자기의 슬픈 어떤 부분들이 계속 건드려지는 게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동경을 만남으로써, 아, 멸망시키고 싶지 않다,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그런, 예, 그렇게. 가서 누군가의 소망이 돼. 오늘은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니까. 첫 번째는 일단 항상 저는 대본 볼 때가 재밌냐. 근데 저한테는 정말 재미있었고, 굉장히 빨리 넘어갔었고, 그리고 멸망이라는 소재를 담는 거에 대한 신선함? 그리고 임메아리 작가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권영일 감독님에 대한 확신이 왔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이유인데 절대 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그리고 첫 씬부터 그래서 이거 어떡할 건데? 약간 이런 느낌? 뒷이야기가 좀 궁금해졌죠. 예, 네, 그래서 재미도 재미지만 그러면 이런 존재와 이런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만나서 도대체 이제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뭘할 건지에 대한 기대가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증폭되더라고요. 사실 읽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뭐 서로 애절하게 사랑하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랑을 하는 과정도 그 되게 좀 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티격태격도 굉장히 재밌고 독특하고 또 아플 땐또 서로 되게 아프고 또 아프지 않은 척하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재밌었어요. 이게 진짜 확 그냥 잘못 골랐다고 생각했어. 야, 좌회전 좌회전. 넌 가끔 내가 택시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럴 시간 없어. 너곧 죽잖아. 넘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동경이가 100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고, 그거를 통해서 나머지의 삶을 생각하는 거는 뭐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는 문화나 언어랑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어디에 계시던 어떠한 문화나 어떠한 언어를 쓰시던 남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거기에 더 보태자면 저도 되게 같은 생각인데 그 멸망이라는 저희 드라마 내용에서 멸망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있는 멸망의 모습들이 또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인 거나 언어적인 거를 초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삶도 삶인데 정말 놀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운명과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또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존재는 특별하긴 하지만 사람이 사랑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상황이나 어떤 뭔가 이벤트적인 부분들이야 이렇게 좀 특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지만 그 안에서 마음은 정말 사랑이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공감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지 않아. 모르기로 한 것은. 나 너 봤어. 너 울고 있었잖아. 매일같이 보던 것들을 어느 날 다시 볼 수 없게 돼. 그걸 지켜보는 것도 내 일이야. 요즘 네가 나를 보는 얼굴을 보면 정말 다 알겠거든. 네가 좋은 놈인 거. 근데 사실 저는 매번 하면서 저한테도 되게 많은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할 때의 제 모습, 가족들이랑 있을 때의 제 모습, 친구들이랑 있을 때의 제 모습이 많아서 그래서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분명히 저랑 닮은 지점이 있고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동경이랑 저를 이렇게 두고 봤었을 때 어느 점이 비슷한지 어느 점이 다른지를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 안에는 분명히 제가 있고 그 닮은 점을 찾아서 드라마를 하기 때문에 딱 하나로 말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질문인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멸망, 물론 이제 멸망이라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예 없는 감정을 끄집어내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근데 저한테 있는 어떠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 멸망의 어떤 저의 부분은 제가 어떤 극적인 화를 내기 그 직전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찰나의 순간들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지를 계속하고 그 예민함과 그러다가 점점 서서히 변해가는 거는 이제 동경을 만나서 동경의 색깔이 물들어지고 저한테 멸망한테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런 부분까지 멸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구라고 하니까 약간 그 있잖아요. 세계에 막 몇 대 불가사의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다 보러 다니고 싶어. 이집트 가서 보고 싶고 어디 가가지고 신기한 것들을 막 다 보고 싶고. 남은 게 100일인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근데 그 가정에 지금 코로나가 없으니까 코로나가 없다면 가정을 해보자면 진짜 뭐 100일이니까 뭐 뭘 어떻게 해서든 비행기로 막 모든 데를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다 구경하고 싶어. 못 봤던 거 따라갈게요. 저는 사실 그 내 버킷리스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세계, 지구 세계에 있는 모든 음식을 맛보는 거야.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막 왕창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이것도 먹어보고 저 맛을 느껴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맛을 봐야겠네. One sentence. 그래서 당신은 남은 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되게 잘한다.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물음을 줬으면 좋겠어.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인생은 아름답다. Life is beautiful.